이 영상은 멍멍이 삼촌과 동행 채널에서 2023년 2월 19일 새벽 실방 내용을 편집하였습니다. 채널 소유주 멍멍이 삼촌님과 함께 방송하신 MB 팀장님께 충분한 허락을 받고 편집하여 업로드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진주시 보호소 100마리 안락사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주시 보호소에서 100마리를 안락사를 한다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뭐잘 알고 진주에서 말씀하셔야죠. 100마리 안락사 한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락사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연기됐다고 하길래 저도 연기는 뭐 하지 마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너무 말라 있길래 애들 저희가 개체 파악 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개체 관리 카드 다 만들어가지고요. 살 찌우는 방법에 대해서 쫙 적어가지고요. 거기서 자연사하는 아이들의 원인에 대해서도 쫙 적어가지고요. 공문 발송했는데요. 공문도 발송했어요. 방금요. 나가기 전에요. 다른 데처럼 그냥 말만 쭉 떠들고, 어머, 어떻게가 아니고, 공무원한테는 씨발 안락사 해야죠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아이고, 안락사 한답니다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고요. 안에 정확하게 가서 필요한 게 뭔지, 왜 살이 빠졌는지, 왜 자연사가 됐는지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공문을 발송했다고요. 공문을 발송했다고요. 그게 참고하라고. 그게 동물보호단체가 하는 일이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대로 이행하라고. 전문 지식이 없이는 할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맨날 그냥 징징 짜고, 구조한 게 보여주면서 후원금이나 달라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측은지심으로 다가오는데, 동영심을 유발하는데, 여러분들은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된다고요. 그걸 안 따지니까, 큰 범죄자가 양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원에도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안락사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연기됐다고 하길래 저도 연기는 뭐 하지 마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너무 말라 있길래 애들 저희가 개체 파악 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개체 관리 카드 다 만들어가지고요. 살 찌우는 방법에 대해서 쫙 적어가지고요. 거기서 자연사하는 아이들의 원인에 대해서도 쫙 적어가지고요. 공문 발송했는데요. 공문도 발송했어요. 방금요. 나가기 전에요. 다른 데처럼 그냥 말만 쭉 떠들고, 어떻게가 아니고, 공무원한테는 씨발 안락사 해야죠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아이고, 안락사 한답니다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고요. 안에 정확하게 가서 필요한 게 뭔지, 왜 살이 빠졌는지, 왜 자연사가 됐는지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공문을 발송했다고요. 공문을 발송했다고요. 예, 참고하라고. 그게 동물보호단체가 하는 일이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대로 이행하라고. 전문 지식이 없이는 할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맨날 그냥 징징 짜고 구조한 게 보여주면서 후원금이나 달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후원에도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